숙주가 있고 수지가 있네. 수지 소임줄. 아 면이 있네요. 라면 면이 있네. 이것도 약간 매콤 하겠는데요? 네, 여기 고추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. 맛있죠. 오. 이거는 애국면이 아닌 것 네, 같죠? 라면인 것 같아요. 라면면 같아요, 그죠? 네. 이게 오염도 오염탕만하고 조금 다른데? 네, 맞아요. 오, 진하지 않네요. 그 향신료 냄새가 진하지 않은데? 솔직히 대만 음식 대만 갔었거든요. 대만의 우육탕면이 제 입에서 안 맞았었거든요. 어, 그래요? 향신료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래서 어쩌려고요? 근데 여기는 약간 한국식 같아요. 약간 고춧가루만 나잖아요. 약간 고춧가루 약간 매콤한 고기의 육수 맛이 좀 진하게 느껴지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국물에 고춧기름이 많지 않으면서 맞아요. 시원 얼큰해요. 얼큰한 육개장 같아요. 칼칼하네. 아 이거는 한국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? 엔딩은 너무 좋죠, 엔딩은. 만약에 줄 선다면 이 집에 뭐 때문에 줄을 쓰시겠습니까?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왜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음식을 먹어라 하라고 하잖아요. 완벽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, 여기에서 오늘. 사실 또 이 중식 셰프님이랑 부담스러우시겠다. 좀 더 냉정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뭐 아메리칸 차이니즈라는 게 사실은 좀 무난한 맛이에요.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호불호가 없는 그런 이제 구성들인데 대중적인 방방면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메뉴를 중간에 껴준 게 약간 여기가 손님들이 찾는 이유가 아닐까. 뭔가 단조로울 수 있는데 하나 탁 해주는 그런 느낌. 저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를 좋아하긴 해요. 약간 퓨전보다. 그래서 조금 더 향신료로 좀 진했으면 조금 더 매니아층이 있었겠다. 그래도 여기는 줄 설 만한 가치가 있다.